못 받는 것 같고 너무 그리고 몸이 진짜 제일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알았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제 몸도 좀 이렇게 편하면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더 편안해졌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원래 마음의 선생님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전 처음 뵀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처음에 이상한 게 의심?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다. 네. 신기한 사람이네. 근데 볼수록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배드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그 진심으로 하는 그 느낌. 근데 저기 뭐지? 그러면 마을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네. 배우고 싶어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상했어요 처음에.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이상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좀 의심? 근데 할수록 좀 그 진심으로 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예전에 테라피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고 힘드니까 그 뭔가 아 제가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지치니까 점점 이렇게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점 제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내 몸이 더 힘들었다. 네, 마음 자체가 지치니까 그 상태로 계속 하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미를 만났을 때 아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했을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하는 거라는 걸 좀 배웠어요 저는. 근데 왜 하필 마우이 선생님을 택하셨어요? 로미를 하시는 분이 마우이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데도 로미샵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이렇게 전통 로미가 아니고 약간 로미를 가미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로미를 생각하면 다들 네. 요즘에는 그냥 부드럽다, 얌탓하다 네. 네.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절대 로미가 배우시고 나서 네. 어떤 거 알고 싶어요? 로미는 그냥 저도 그냥 화면으로만 잘 모르고 봤을 때는 부드럽고 좀 야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다고 보여졌었는데 제가 직접 훈련하고 배웠을 때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 호흡과 음악이 같이 들어가면서 되게 부드럽지만 엄청 강해요. 강하다. 네, 강한 느낌. 절대 그냥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부드럽지만은 않다. 강하다. 네, 강해요. 그 어떤 테라피보다 강할 수 있어요. 강하다. 네. 근데 그러면은 마우이 선생한테 로미 배우면서 네. 뭐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좀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죠? 선생님이 배드에서는 이렇게 진심이시지만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도 왜 계속 마우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힘든데. 네. 진짜 로미를 하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니케 원장님이 생각하는 마우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로미의 미친 또라이? 로미의 미친 또라이? 네, 진짜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로미에. 얼마만큼 미친 것 같으세요?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전부?
네, 로미가 없으면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어, 확실히 들어보고, 제가 선생님 권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도 의심치 않다? 네. 네. 로미. 선생님은 대대에서 뵀을 때는 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던가요? 너무 진짜 진심으로 배드에서는 멋있으세요. 섹시하다? 네, 섹시하시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느낌? 날아다니는? 네, 나르는 느낌. 네. 그 표정 하나, 손짓 하나가 진짜 미쳐있는 사람 같아요. 그 모습에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없다? 아니,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다? 네. 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진짜 미친년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선생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미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미를 배웠을 때 처음 느낌하고 네. 지금 이제 또 로미를 배우면서 훈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지금 느낌은 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이었고 그 호흡이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했는데 이렇게 음악도 안 들렸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조금씩 들리고 호흡이 지금도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편안해지고 그 이제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처음에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인식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느꼈어요. 그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걸 하면서 테라피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그냥 관리실에서 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손이 자동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자동으로 그냥 기계처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했을 때 나도 틀리고 받는 사람도 틀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감동 비슷한 걸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노미를 하면서 그 테라피스트들의 손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이 나갈까요? 그 에너지? 진심 어린 에너지?